안녕하세요. 김충현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을 대표하는 세 분의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바이오와 그리고 소비재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먼저 상반기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일단 바이오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좀 바이오는 상반기가 어땠나요? 바이오테크는 현재 돈을 버는 것보다 향후에 돈을 버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할인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금리가 좀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안정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악은 지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좀 중국은 좀 어땠을까요? 네, 사실은 중국은 1월 말부터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왔는데요. 부진한 흐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의 기대 이하. 두 번째는 사실은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마도 이런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외화 유출이 되고 또한 탈중국에 따른 이런 한국, 미국, 그다음에 인도, 일본 강세로 인해서 이런 외부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확실히 조금 이제 부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하고 저희 또 소비재가 연관이 깊잖아요. 좀 소비재는 좀 상황이 어땠을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소비재 기업들도 중국 익스포저가 큰 회사들이 비중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좀 면치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 하락이 좀 과매도 정도까지 진입을 하면서 거의 중국 소비 시장이 개화하기 전인 10여 년 전 주가 수준까지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인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중국과 연관이 깊은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부진했었다. 좀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사실 이유죠.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전망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좀 바이오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하반기를 봤을 때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신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반기 전반적인 생각은 24년도에 본격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고 네. 준비하는 기간으로 올해 하반기를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모멘텀은 어떤 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신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국내 섹터에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하이프는 세 번 정도가 왔었는데 이렇게 2015년도에 한미약품 기술 수출이 있었고 17년도에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시장 침투가 있었고요. 네. 20년도에 코로나 항체를 비롯한 CMO 수주 항체 CMO 비즈니스로 인해서 실제로 이 업체들이 실적으로 그것들을 증명을 하면서부터 하이프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또 보시면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2020년도에 보면 네. 13%, 14%까지 차지를 했었는데 지금 8%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서 어떤 모멘텀이 생긴다라면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포인트는 신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우리 신약 개발한 업체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 그게 이제 좀 성과가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그런 신약이 이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 약품들도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의 레이저트닙이라는 네. 약품과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라는 약품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레이저트닙이라는 약품은 얀센이라는 회사한테 유한양행이 라이센싱 아웃한 아이템인데 얀센이 아미반타맙이라는 이중항체와 레이저트닙을 병용요법으로 해서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상 프로그램 이름은 마리포사라는 임상인데 네. 이 마리포사의 원래 허가를 위한 데이터 도출이 내년 2분기였는데 네. 환자 모집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올해 말 정도로 당겨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말씀드렸던 후보 물질일 텐데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데이터를 기대하면 좀 좋을까요? 네, 요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레이저 티닉과 아미반타맙이 침투하려고 하는 시장이 타그리소라는 약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시장인데 네.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한 7조 원 정도 팔렸던 약품이고 피크로 10빌리언 달러가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 약품인데요. 네. 이 허가를 받은 임상시험 데이터를 보면 맨 왼쪽에 보시면 플라로라는 임상시험이 있는데 여기서
타그리소가 단독으로 도출한 데이터가 18.9개월의 무진행 생존 기간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한 10개월 이상의 데이터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타그리소와 화학항암제의 병용요법으로서도 지금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걸 발표했고, 아마 구체적인 데이터는 올해 8월이나 9월 달에 학회에서 발표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한 20개월 후반 정도로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최종 분석이 예정되어 있는 올해 말 정도에 마리포사 임상 시험에서 무진행 생존 기간이 30개월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 이게 좀 중요하다라는 걸로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저희 또 SK 바이오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엑스코프리 이름이 조금 붙진 않는데, 네.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 좀 어떨까요? 엑스코프리라는 약품은 뇌전증 신약이고요. 네. SK 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FDA 허가를 획득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판매까지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까지 출시가 되어 있는 뇌전증 약품들 중에서 유효성, 그러니까 효과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를 또 올해 24년도 정도에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신약을 자체적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은 스테이블하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체 판매망을 세팅하는데 판관비가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BEP를 넘기는 시점이 올해 4분기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약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 뜯어보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9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는 속도에다가 판관비가 올라가는 건 이제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OPM이 올라오는 속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그게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일단 저희 하반기를 보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과들 나타내는 업체를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유한양행 네.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 이제 글로벌 바이오 섹터에서 주목받는 영역 중에서 우리나라랑 조금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알츠하이머, 비만, 그리고 M&A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 바이오젠 에자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7월 6일 날 네. 정식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방송 나갈 때쯤에는 자문위원회도 지나갔을 것 같은데 거기서 허가 권고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 정식 허가가 나올 것 같고요. 정식 허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미국 공보험을 커버하고 있는 CMS에서 이 약품을 공보험에 등재시켜준다라고 하면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 의약품 같은 경우에 보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21년도에 생각해보면 아두카두맙이라는 약품이 허가를 받았지만 공보험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상업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보험이 지금 허가를 받으면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바이오젠 에자이의 인하우스 케파에서 만들고 있는 것보다 아마 CMO를 줄 가능성도 생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젠 에자이 길을 따라서 릴리라는 회사의 삼상 데이터, 구체적인 데이터 7월 달에 나올 거고, 허가 신청할 경우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출시가 될 수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삼바를 CMO 파트너로 좀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알츠하이머 수주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바가 지금 1, 2, 3공장 풀캐파, 4공장 부분 가동에 5공장 착공 들어갔고, 5공장 가동 시기도 당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짓고 있을 때 선수주가 알츠하이머 항체로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비만 약품 굉장히 글로벌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보 같은 회사는 실제로 컨퍼런스 콜 때 기존의 약품을 치료받는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새로 들어오는 환자들을 아예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노보는 CMO를 작년에 하나만 쓰다가 올해는 세 개로 확대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2년도에 보면 노보가 이 거의 캐털런트 CMO 하나만 쓰다가 한 8개월, 9개월 동안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CMC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릴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본격적으로 비만 적응증으로 허가가 이제 돼서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터제파타이드라는 약품 그 출시를 앞두고 이제 CMO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한미라는 한미약품이라는 회사가 2015년도에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사노피한테 라이선싱아웃 하면서 네. 평택에 바이오 플랜트를 지어놨었는데 그게 반환되면서 가동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CMO, CDMO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미가 이 받아온다라고 하면
한미약품이라는 회사도 지금 본업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국면에 있는데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CM으로서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이오 생태계에서 이제 일종의 생산기지 역할을 또 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런 쪽에서 좀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사실 이 헬스케어에서는 M&A가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M&A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기회 요인이 또 있을까요? M&A 측면에서 보자면 코로나 이후로 보면 반기로 끊어봤을 때 거의 다섯 개 반기 만에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은 금액의 M&A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중소형 바이오테크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빅파마가 쉽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M&A로 언급되고 있는 회사가 뭐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되는 회사는 FCRN을 타겟하고 있는 알제넥스라는 회사가 네. 있습니다. 이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23빌리언 달러 정도인데 이 업체와 동일한 타겟으로 하고 있는 FCRN 업체 중에 그러니까 FCRN으로 상업화시킨 첫 번째 회사가 알제넥스고 두 번째 세컨티어에 사고 있는 업체가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와 이미노반트라는 업체인데 이미노반트라는 업체의 약품을 원래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국내 업체한테 라이선스 인을 해서 개발을 한 거고요.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3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빅파마가 알제넥스라는 회사를 산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M&A 타겟 FCRN에서 바이오테크는 이미노반트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회사의 기업가치가 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올바이오파마의 파트너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바이오 관련돼서 이제 하반기 관련된 전망 좀 들어봤고요. 좀 이어서 소비재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저희 그 배송희 위원님께서 저희 회사 또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오시자마자 또 전망 쓰시느라 되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시장이랑 소비재가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들어선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이제 소비재 시장에 좀 중요한 시장인지 사실 감은 잘 안 오는 것 같거든요. 좀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비중이 가장 크다고 알고 계시는 화장품 같은 경우가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매출 기준으로 40%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40%. 여기에는 이제 면세점까지 들어가 있는데 면세점이 통상적으로 마진이 좀 높기 때문에 이익 기준으로는 절반 이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수 비중이 높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의류나 유통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정도 비중들은 다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유통에서는 사실 면세 같은 경우에는 따이공 시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중국 익스포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네요. 네. 그런데 사실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게 중국 리오프닝 이걸 좀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그 효과가 좀 더디게 나타난다. 네네. 좀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런 소비재 기업들을 어떤 좀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중국 리오프닝이 예상보다 좀 더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따라서 국내 소비재 기업들도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한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너무 많이 부진한 상황이라 네. 거의 중국이 열리기 전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와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거의 10년 전 네, 수준이다라고 네, 네, 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리오프닝이라는 게 강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도 중요한 이벤트인데 현재 주가 수준에는 오로지 거의 실망감만 반영이 되어 있고 방향성은 네.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주가 수준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반기 회복 방향성에 대해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하반기 회복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즉 이제 브랜드력이 좀 받쳐주거나 네. 혹은 이미 좀 회복하고 있는 시그널이 관찰이 되거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리오프닝 이벤트라는 게 네. 결국 소매 판매, 뭐 소비 심리 그리고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나 실적이 거의 동일한 궤적, 동일한 시점에 좀 반등하는 이벤트이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과거에 리오프닝 겪었었던 중요한 사업 지역들, 뭐 미국이나 이제 내수에서 모두 동일하게 좀 관찰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중국은
일단 뭐 상반기 좀 부진했기 때문에 실망감이 일시적으로 좀 크게 반영이 된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3에서 4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좀 전면적으로 좀 개시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소비라는 게 통상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거든요. 이런 네.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방향성 측면에서 접근을 해도 충분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담당하는 이제 치과나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보더라도 확실히 4월부터 수출 물량이 개선되는 게 저도 좀 많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결국은 하반기는 좀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봐도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상당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코로나 이전이랑 대비를 해서 얼마나 반등을 했느냐, 이거를 좀 기준점으로 저희가 보는 이벤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다만 원래부터 이제 잘 팔리는 브랜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채널, 이런 것들은 리오프닝이랑 별개로 계속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실적 가시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중국 소비가 생각보다 약할 수 있고 그 와중에 한국 브랜드들이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예, 코로나 이전 정도를 터치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기준점으로 보시는 게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과거 사례에 비추어서 좀 구조적으로 우려감이 있는 채널들과 브랜드들의 사례를 좀 평균값을 낸 차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음영 표시 그리고 점선 표시 해둔 거 보시다시피 예, 구조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는 채널과 브랜드들이라고 할지라도 리오프닝 환경 하에서는 워낙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정도 실적은 평균적으로 터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리오프닝 방향성이 계속 유효하고 그리고 리오프닝 효과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한국 브랜드들도 코로나 이전 정도 실적을 터치를 하는지를 앞으로 실적 발표를 해나가면서 체크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상당이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상당히 회복이겠죠? 그러면 이제 소비재도 사실 되게 종류가 많은 걸로 제가 또 알고 있고 종목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선호하는 종목들은 어떤 하반기를 봤을 때 네, 어떻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대로 코로나 이전 정도 실적을 터치할 네. 수 있는 회사들, 그런 가시성이 높은 회사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네.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최선호주 입장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FNF입니다. 제가 음영 처리해둔 부분이 올해 2, 3, 4분기 아직 실적 발표되지 않은 부분들 실적이고요. 그 뒤에 이제 따라온 음영 처리들이 코로나 이전, 봉쇄 이전 수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NF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YoY로 계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이전 실적이랑 비교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뭐 대외 변수와 무관하게 그로스를 잘 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연간으로 저희 추정치가 중국에서 YoY로 50% 성장해서 거의 9천억 원 육박하는 매출을 낼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1분기 한 40% 정도 성장을 했고 2분기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예, 이런 거 감안하시면 이제 추정치가 공격적이진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이제 주가 수준은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부진하기 때문에 FNF도 이제 흐름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 측면에서 봤을 때 밴드 하단이고 10배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측면에서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이제 방향성에 충분히 좀 배팅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종목도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코스맥스이고요. 네. 화장품들이 예, 사실 2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 이전 정도 터치할 수 있는 회사들이 거의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비재 내에서도 특히 좀 주가가 부진한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실적을 그 23년도와 코로나 이전을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대형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코로나 이전 실적을 1분기부터 좀 비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분기 지금 현재 영업 상황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 정도를 회사에서 목표로 하고 있고 좀 순항 중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투자 포인트에 부합하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이제 그 밸류에이션도 보시게 되면은 밴드상 하단에 위치해 있고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주가가 좀 견조하게 버티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멀티플 측면에서도 10배 초반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좀 보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소비재 전망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소비재에서 중국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중국 저희 또 전문가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중국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중국의 이 리오프닝 속도가 근데 왜 이렇게 느린 건가? 어떻게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리오프닝의 기대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채널의 정상화 및 네. 그 소비의 회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채널의 정상화는 즉 유통의 정상화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지역과 이동의 정상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채널의 정상화는 단기간에 회복은 가능한 반면에 오히려 이런 소비의 회복은 향후에 이런 수익 즉 미래의 소득 아니면 1년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의 변동성이 전반 경기에 연동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시차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물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데는 좀 다소 시차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밸류에이션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쨌든 시장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기대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일단 밸류에이션은 중국이 좀 많이 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지금 향후 12개월 선행 PR이 약 11배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다른 주요 국가 대비 현재 저평가되는 상황이고 과거 5년 평균 대비 또한 저평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마도 주가 탄력성이 더욱더 나타날 가능성이 네. 높고요. 네, 확실히 차트로 보니까 더 확실히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하반기 때 좀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낮다 보면 부양책이나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하반기 때는 기저 효과가 소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아마도 이런 부양정책의 패키지가 나올 가능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과 하반기에 이런 그 부양정책에 나온 가능성을 더해서 하반기에 주가 탄력이 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좀 하반기 때 좀 좋게 보시는 그런 종목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백세 가전업체 메디그룹입니다. 탑픽을 뽑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런 가전제품의 수요는 보통 부동산과 상관관계가 네. 매우 높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는 부동산이 인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도, 즉 중국 물량이 바로 가전제품에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올해에 예정된 폭염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에 따른 에어컨 수요도 한몫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런 원자재 가격 안정화입니다. 네. 또한 여기서 주요 가전제품이 가격 인상을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고가 제품이 비중이 점차 확대에 따라 아마도 이 개선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 그리고 소비재 그리고 중국까지 이제 새 애널리스트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좀 저희가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링크로 들어가 있을 텐데 저희 보고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